이다혜는 한국관광대학교를 졸업했고 2019년 기아타이거즈의 치어리더로 데뷔했으며 데뷔 초부터 야구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제2의 박기량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유년 시절부터 벨리댄스를 배워서 춤선이 매우 이쁘다는 평가가 많으며 학창시절 댄스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게다가 2019년 오란시 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해서 뷰티피플상을 받을 정도로 외모까지 출중했기 때문에 그녀의 인기는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후 아프리카 방송과 유튜브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인플루언서로 활동까지 하게 되면서 더욱 인기가 높아집니다. 결국 순식간에 인스타 팔로워가 50만 가까이 육박하면서 치어리더 팔로워 순위 1등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최근 기아 응원단장 서한국이 이다혜를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다혜는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를 그만두고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저격 사건은 이전에 영상으로 정리했으니까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치어리더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기가 높아지면서 맥심 표지 모델로 발탁되었으며 이후 각종 잡지 모델로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현재는 치어리딩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방송 및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현숙은 2015년에 치어리더로 데뷔했으며 두산베어스를 응원하면서 금발의 단발머리로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개명까지 생각했지만 워낙 세련된 외모 때문에 점차 서현숙이라는 이름조차도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올라갑니다. 서현숙 역시 2018년 맥심의 표지 모델이 되었으며 이후 연예인 못지않게 다양한 모델로 활동하면서 더욱 유명해지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대한항공 배구팀을 응원하게 되었으며 그녀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 팔로워는 29만 명으로 치어리더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롯데자이언츠 팬으로 야구를 관람했던 열성 팬이며 2013년 사직 야구장에 응원차 놀러갔다가 치어리더 관계자에게 캐스팅되어서 데뷔하게 됩니다. 과거 거쳐왔던 응원팀이 굉장히 많으며 거의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수원 KT 야구팀을 응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엔터와 계약하고 모델 및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신비는 현재 에이펙스 소속으로 기아 타이거즈와 청주 KB의 스타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8년에 치어리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사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지원만 하고 진짜로 치어리더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접 날짜가 다가왔고 그래도 면접이나 한번 보자는 생각으로 갔는데 덜컥 합격해서 얼떨결에 치어리더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상 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행복해서 좋다고 합니다. 평소 조용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팬들에 대한 애정이 높고 팬서비스가 매우 좋은 편이라서 찐팬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고3이었던 2015년 친구와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치어리더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그대로 합격하면서 데뷔합니다. 이 때문에 썬더스 고딩 치어리더로 유명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야구팀도 응원하게 되었으며 당시 박기량, 서현숙, 김진아, 김한나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치어리더로 꼽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롯데자이언츠와 서울SK, 수원FC, 우리카드 등 모든 종목의 치어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구팬이었으며 7살 때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2021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 RSENT의 치어리더로 입사했으며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에 합류했지만 곧바로 배트걸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현대모비스, 도로공사 등 다양한 팀에서 치어리딩을 했고 현재 롯데에서도 치어리더로 활동합니다. 가장 최근에 데뷔했지만 청순한 외모 때문에 빠른 속도로 팬들이 늘고 있으며 조만간 가장 주목받는 치어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서울 SK 나이츠의 치어리더로 데뷔한 원민주는 2016년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를 맡으면서 고향인 광주 팬들에게 엄청난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현재 치어리더 중에서 최장신에 가까우며 인스타에 올라온 완벽한 몸매 사진 때문에 더욱 많은 팬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치어리더 인스타 중에서 비키니 사진이 가장 많기로 유명합니다. 현재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안양 인삼공사 치어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치어리더는 왜 안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2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